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 들으셨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이미 대설 예비 특보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근길 미리 퇴근길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차를 두고 나오시는 게 나을 듯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많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집을 놓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매우 뜨겁죠.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이 과연 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국회에 출석해서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여당은 정치 공세다 하면서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잠시 후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집권 여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운영되던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만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리면서 연장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22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헌과 관련한 공식 협의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특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안보 이슈로는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압도적인 힘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오늘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대목동병원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이대목동병원에서 이 정말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신생아들이요. 같은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병원의 과실이 그럼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숨진 아기 그 세 명한테서 발견된 시트로박터 프룬디, 줄여서 그 시트로박터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일한 오염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는 그 사망한 신생아 그 세 명의 혈액에서 나온 이 시트로박터균 유전자 검사 결과 이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서 오염된 세균에 감염됐다는 의미이죠. 다만 이 균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염 경로를 거쳐서 그 신생아한테 그 옮겨졌는지, 이 세균 감염이 그 사망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밝혀져야 될 과제입니다. 이 수액이나 주사바늘, 그 의료진 등이 그 매개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이 세균 감염이 그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그 단정 짓기 어렵다고 하죠. 다만 일시에 많은 양의 그 세균이 그 직접 그 신생아의 그 혈관에 주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증세나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중환자실에서의 그 감염 사례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제 병원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신생아실에서 이렇게 그 근데 최대한으로 조심은 해야죠. 그렇죠. 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이죠. 과거에도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병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어제 기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트레인 원. 글쎄, 트레인 원이더라고요. 네. 그 에어포스 원까지는 제가 들어봤는데 트레인 원은 제가 어제 처음 KTX 들어봤습니다. KTX 그 대통령 전용 열차가 예. 있다고 하죠. 예. 이제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출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요. 어제 그 22일 개통하는 서울 강릉 이 경강선 KTX 그 대통령 전용 열차인 트레인 원에서 가진 그 미국 MBC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 MBC는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 주간 방송사이기도 하죠. 이번 대통령은 북한이 그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그 도발을 멈추면 올림픽의 그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에 그 예정되어 있는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에 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도 그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북한의 그 올림픽 참가 여부와 그 관련해서는 이 전례를 보면 북한은 그 대회에 거의 임박해서야 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게 전용 열차가 트레인 원이면은 전용 비행기는 에어플레인 원인가요? 에어플레인 원? 네,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죠. 아니, 에어플레인 원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정례적으로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정례화돼 있죠. 네, 그 이거 2000... 안 하면 유엔에서 일이 하나 줄 것 같아요. 네, 2005년 이후에 벌써 13년 연속 이제 그 채택을 했는데요. 네. 이 표결 없이 그 전원 합의로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투표 없이 그 전원 합의로 이 채택된 것은 그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그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한 그 국제사회 전반의 그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죠. 자상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북한 인권 결의안 그 논의를 비판을 했고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 모두 그 결의안에 그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네. 중국과 러시아도 이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갔는데 이게 의원총회가 아니라 이게 뭐 이건 의원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살벌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이 이제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의 그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 관측이 많은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헤어지자니 헤어지기도 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 국민의당이 그 오늘 오후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 안철수 대표 측과 통합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 평화개혁연대 등이 통합 반대파가 서로 그 세모를 한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국민의당 그 내용 사태의 그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네. 안철수 대표는 그 통합의 그 당일론을 그 강조하면서 그 당내 논란의 그 종지부를 이제 찍으려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안 대표 측 의원들도 역시 뭐 연쇄 발언을 통해서 그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아. 반면에 그 통합 반대파, 이 통합 반대가 당내 다수 의견, 특히 이제 그 의원들의 그 다수 의견임을 이제 그 내세워 안 대표에게 그 통합 논의 중단을 이제 촉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당을 떠나라고 이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어제 당을 떠나시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죠. 이런 가운데 그 박주선 그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서 예. 이 김동철 원내대표, 황주홍 의원 등이 이제 그 중도파 의원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안 대표에게는 그 통합 논의 중단을, 평화개혁연대는 안 대표에 대한 그 공격 중단을 각각 요구하면서 이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뭐 사정치를 한다는 정당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과거 어떤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아주 극심한 분열을 보여주니 이게. 예? 그러게 말이죠. 예. 예. 이 자체로 사실은 굉장히 국민의당 힘들게 됐죠. 글쎄요.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자,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그 박인식 전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예상만큼은 거세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또 더 거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서청원 의원이나 사실은 유기준 의원 같은 네. 이 거물들이 이제 크게 구체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서청원 의원이나 그 유기준 의원은 이제 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좀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민식 전 의원, 이 부산 북구 강서 고갑이 이제 그 지역구인데요.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홍준표 대표는 사당화를 위한 그 차도살인을 중단하고 신문고리 3인방의 그 호가 호위부터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3인방이란 말이 또 나오고 있네요. 아니 문고리 3인방이 신자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죠. 네. 네. 이 블라인드 당무감사라는 그 핑계로 그 자폭과 다름없는 그 숙청을 자행하고 네. 있는 그 홍 대표의 그 곁에서 하이에나 마냥 그 떨어진 살점을 노리는 신문고리 3인방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류회의 그 최고위원. 한 라디오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자신의 그 탈락 이유에 대해서 홍 S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충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본인을 좀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도 하여간 근데 이 신문고리 3인방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뭐 누구누구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여기도 뭐 아유 진짜 복잡해요. 예,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런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던 이 법안이라든지 특히 이제 내년 6월에 개헌한다고 그러는데 개헌 논의라든지 이런 게 성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마음은 바쁘지만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분이 있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실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현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요새 체중 줄지 않으셨어요? 한 5kg 줄었습니다. 그죠? 제가 화면에서 뵈니까 조금 줄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예? 힘드시면 그러시겠어요. 네. 뭐 저 정기국회 들어가면서 예산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술을 한 몇 달 안 먹었어요. 아. 그랬더니 뭐 살도 빠지고 그랬네요. 예. 아니 뭐 요새는 다이어트 다 하고 그러는데 뭐 야당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임시국회가 성과가 없다라는 평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 국회 과반 의결 사항들, 그러니까 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표결을 한다거나 뭐 예산안 이런 거는 처리가 잘 됐는데 이게 180석이 필요한 그 법안은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민생법안 개혁입법 해결 여기 뭐 여러 차례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12월 임시국회의 입법 성적이 아주 초라하게 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입법이라고 하는 게 정쟁적인 그런 사안들도 아니고 하나는 민생 입법이고 하나는 근데...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는 입법인데 심지어 이제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인 법사위가 무려 920건의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법사위 고유법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올라온 법들 그런 법들도 거의 200건이 넘는 법을 그대로 갖고서 이걸 표결을 안 해요. 예. 그대로 계류시키고 있고 그리고 꿈쩍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오늘 돼서 그중에 35건 처리하겠다. 이게 뭐 쟁점이 없는 것들 그중에서 골라서 법사위에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35건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사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지 개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을 마음대로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국회가 위임한 입법권을 정말 악용하는 것이고요. 법사위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 거의 뭐 태업 수준으로 가 있어서 상임위 일정도 제대로 안 잡고 그러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근데 뭐 자유한국당 그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책임 떠넘기고 있다. 누구한테 빈손 국회 오명 씌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된 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의지는 뭐 그러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회 전체 지금 운영되는 게 그렇거든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에 회의실 벽에 서민과 노동자에 다가가는 첫걸음 이런 현수막을 붙여서 제가 정말 잘했다. 자유한국당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구호인데
김성태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법안만 보더라도요. 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를 확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상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법률 아닌가요? 이런 법들이 상임위에서 보이콧당하고 비협조되는 모습, 법사위에서 다 합의돼서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되는 거. 예. 이게 어떻게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지금 말이에요. 그것도 네. 그렇지만 또 개헌특위 이거 연장 문제 말입니다. 이거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예. 근데 한국당하고 정의당은 연장해야 한다는데 여당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도 연장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예. 개헌을 언제 할 건지를 분명하게 해야죠. 지난번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가장 개헌과 관련해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공통공약으로 모두가 함께 걸었던 게 지방선거와 동시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시기가 딱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 6월로. 그 6월에 개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에 대한 다른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고 정당 간에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려고 개헌특위를 한 겁니다. 예. 벌써 1년을 했고요. 예. 그래서 내년 6월에 하려면 지금까지 다 못한 쟁점들을 연장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은 그때 약속했던 지방선거랑 동시투표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개헌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개헌을 한번 하려면 그 전국투표를 해야 되고 돈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래서 지방선거랑 같이 하자고 했던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할 수 있겠어요? 개헌 시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 시기를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만든 상태에서 예. 개헌특위를 연장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저희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하겠다고 하는 내년 6월 동시투표를 분명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개헌특위, 그렇게 해야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기부터 일단은 그럼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년 6월에 동시투표 하자고 대선 때 다 약속을 했는데, 네. 그걸 할지 말지를 분명하게 해라. 그러면 연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조금 이따 결정할 거면, 조금 이따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개헌특위를 재가동하자. 이거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자꾸 시간 끌고 실제로는 논의할 예. 생각도 없으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기를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개특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개특위는 전 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선거구제 논의가 있어서 개헌. 이게 사실 근데 둘이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개헌특위하고 그러니까 정개특위하고. 이 국민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가 되면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네. 저희 당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 문제는 네. 이 개헌특위에는 선거구제 문제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선거에 관련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의제로 다 가 있습니다. 예. 그걸 논의하려면 정개특위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선거구제 논의까지를 진행을 하면 이 선거구제 논의를 통해 선거구제를 통해서 개헌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예. 연동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가 꼭 함께 가야 될 뭐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정개특위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과정도 예. 있어서. 그건 좀 더 논의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요, 이게 지금 개헌을 이렇게 그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이렇게 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여야가 합의를 못한다. 그건 여야가 똑같은 책임인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예. 개헌을 꼭 하자는 입장이고요. 이 정권을 잡은 쪽에서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런 정권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그 집권당도 그렇고요. 권력을 잡고 왜 권한을 나누자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동안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이나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정부 형태에 있어서 이런 분권적 형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꼭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정 그게 안 되면 개헌 발의권, 개헌 발의권은 국회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있는데요.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상황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또 하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한 거요. 네. 이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외교적 사안인데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카더라 수준입니다. 카더라 수준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치에 맞질 않는 거죠.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나 그것이 국가의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 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면 국회법 49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은 국회의 저 위원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간사 협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거든요. 네. 정우택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지금 여기 있지도 않고요. 외국 나가 있어요. 외국 나가 있는데 그 전 간사 운영위 간사한테 그 회의 소집해서 운영하는 그 사회권을 전 간사한테 넘. 도대체 이런 파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 이 안건도 없고 운영위원장도 없고 그리고 여야 간 그 안건 협의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예. 국회 운영은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정쟁을 하고 알겠습니다. 본인들의 의혹을 만들어서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그런 운영이 근데 그런 운영이죠. 지금 우원식 대표님께서 의혹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아랍에미리트의 방문 목적도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청와대가 이 동명부대하고 아크부대에 격려차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냐면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다. 지금 이렇게 이게 말이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그렇게 아크 부대에 대한 위로도 있고 네. 그 UAE와의 외교에 있어서 그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번 운영위원회는 그 소집서를 보면 안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집하는데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고요. 네. 운영위원장도 없었고요. 음흠. 이렇게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세상에 저는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특히 운영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정신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정쟁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국회를 그야말로 정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이 신안보 전략 요거 보셨죠? 네. 그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 MD 체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방어 능력을 위해서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협력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주장했던 3불 원칙과 이게 좀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송년 모임에서 다스 관련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다 이런 답을 했고 그리고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재호 대표는
MB가 검찰 포토라인에서 할 가능성이 100% 없다 이런 호언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 기무사 등의 그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그리고 선거 개입의 출발점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뭐 또 그런 증거도 드러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쓰는 일은 정말 그건 예. 비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한 범죄 행위 관련자들의 그 혐의 사실 이런 예. 것들이 윗선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또 국민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예. 또한 그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중요한 검증 사안이었고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인 예. 책임도 그 뭐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나 뭐 그런 것 그런 혐의점이 있다면 저는 뭐 그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쓰는 그런 비극은 없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수사가 성역이 있게 진행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는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임시국회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치권이 했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게 정작 한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임시국회 시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네. 근데 한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왜 이렇다고 보세요? 사실 이번 임시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열리게 됐던 것인데요. 네. 뭐 지난 열흘 동안 거의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뭐 초반에는 의원들께서 미뤄둔 해외 시찰 나간다고 해서 상임위마다 텅텅 비었고 또 그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계속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또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동의한 의도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최경환 의원에게 시간 벌어주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종의 방탄국회다 이겁니까? 뭐 실제 어쨌든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구인장 발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은 없이 그 유일하게 이번 임시국회 과정에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최경환 의원이 지금 그게 방탄국회 아니에요? 21일까지 그렇죠. 그런 꼴이 된 셈입니다. 예. 네. 예. 뭐 어쨌든 지금 그래도 월요일 날 의사 일정 일부를 합의했기 때문에 남은 회기 기간이나마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헌특위 정개특위 연장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민주당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은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6월 개헌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때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먼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개헌특위하고 정개특위가 22일 날 본회의에서 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종료가 됩니다. 네. 뭐 언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떠나서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반드시 이 두 개의 특위를 연장시켜 놓고 거기에서 단일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각 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헌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일안이 빨리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뭐 그 전체 전
모든 것 단일안이 다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안이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뭐 내년 6월달 개헌이 안 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그 개헌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이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붙여질 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처럼 뭐 지방선거 유불리와 떠나서 지난 30년 동안 지금 시대 흐름도 상당히 많이 변화됐고 기본권 강화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단일한 합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정권에서 지난 뭐 약속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 뒤집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뭐 북한과의 접촉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외교적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고 한국당은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자유한국당에 어저께 뭐 운영위원회 파행 사태도 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마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B 자원 외교에 대한 여러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관련해서도 뭐 MB 뒤를 캤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뒤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공격으로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지금 자한당 내부에 뭐 당무감사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혼란이 굉장히 극심한 예. 상황에서 이것을 좀 외부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의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운영위 소집 과정과 그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운영위를 소집했을 텐데 그런 걸 밟지 않고 일단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운영위 소집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 청와대에서는 이 자유한국당 공격에 대해서 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조금 조금씩 그 해명들을 좀 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두 예. 양국 관계에 그쪽 그 국가에서 뭐 비공개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다면 왜 그것이 비공개인지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이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이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도 지금 예를 들면 아크부대와 동명부대를 격려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라든지 지금처럼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 좀 어그러기 시작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청와대 해명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첫 번째 특사로 그 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14년 만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사 방문이라는 거는요. 예. 예,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는 이것이 그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기 전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라든가 이렇게 각 당 대표들에게 미리 브리핑을 하는 과정들을 뭐 밟을 수도 있었고 갔다고 난 다음에 왜 갔는지 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갔다 온 방문 보고를 조금 더 국민들한테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주 안에 통합선언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통합이 가능할까 자체가 의문입니다. 왜요? 그 바른정당 안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쳐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와 또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의 간극도 매우 큽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제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당 안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진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두 당 간의 이제 통합이냐, 뭐 갈라서기냐 이러한 그 상황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피곤하고 좀 짜증나는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세요? 지금은 어떤 당과 정치를 키워야지 다음 선거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것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당이 자신의 정책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과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그 정책과 가치로 평가받는 그런 선거제도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정계특위 이쪽으로 가네요. 그죠? 네. 예.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좀 여쭤볼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뭐, 사드 문제 해결했고, 뭐, 사계양에 합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홀대론 얘기를 또 야당 꺼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리 이정미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방중 외교의 핵심은 중국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평가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모두 뭐 조공외교니 혼밥이니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때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정치 세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들은 이번 방중 성과가 어쨌든 관계 회복에 어떤 그 시초를 다시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한반도 전쟁 문제나 비핵화 관련된 이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시적인 쌍중단 같은 그런 합의까지를 조금 더 도출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해하기는 어떻게가 빠졌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죠? 사계양 그러니까 합의에서 어떻게 합의했고, 어떻게 예. 구체적인 어떻게가 빠졌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네네. 그 지금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을 평창 올림픽 동안은 연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기차 안에서 그 MBC 기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전후해서 모든 전쟁을 일시적인 중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올림픽 정신 자체가 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창올림픽을 단순히 하나의 스포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어떤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북한은 올 것 같아요? 이정미 대표님 모실 때?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뭐 올림픽은 다가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분위기가 안 뜨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붐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 정치권도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세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